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먼트 헤드 트래픽이 과연 여기 보면 여기도 슈드가 생겼겠지. 이게 require 마찬가지인데 슈드 생략시키고 require insist insist that require that 이 슈드를 생략시키는 거. 그리고 this에 대한 얘기 암장이 나는 거 emphasis on individual productivity. 어느 가치가 없는 건가? 빈칸? 빈칸? 답지 있을걸? 그냥 문제에 대한 빈칸 답지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 빈칸 답지는 교재를 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빈칸 이들이 채워보고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보고 문제 풀고 나서 교재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reflected 반영된 의 형태 이거 necessary factor for success. 그다음에 동명사고 to have나 having이 된다는 거. To have the ability was considered. 요 문장에서는 요 여자들의 형태 같은 거 having, to, without doing 뭐 이런 것들. 나머지 수동태. 그래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여겨졌다라는 거, 동사를 어떤 식으로 썼, 어떤 형태로 바꿔놓았다라는 거. Consequently, teachers in the past less often arranged group work or encouraged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이 or는 얘하고 똑같은 형태지. 그래서 과거의 선생들이 덜 준비했고 덜 권장했다. 그 다음에 여기 형태 또 encourage A to do require teamwork skills. However, since the new millennium businesses have experienced since 떴으니까 계속적인 부분이겠지. Have 그래서 사업이 겪어왔다. More global competition. 관계되는 것도 없고 requiring을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 형태는 또 향상되어진 그러니까 향상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 낼 거리들이 되게 많아져. 동사 형태 가지고 내는 게 This situation has led 뭐 lead A to 마치 여기에 뭐 has made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has made insist to 그리고 그 다음에 insist 아까 뭐 뭐야 require that should 도 마찬가지 insist that should 가 생겼던 거 insist that should, require that should. evidence of traditional independence, but also, 그러니까 뭐를 더 강조한다는 거? traditional independence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거? 과거의 선생들이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interdependence. 집에 왔나 싶어서 돌아가봤어요. 그 다음에 shown 형태도 마찬가지. 뭐 shown의 의미적으로는 증명된 상호 의존성. 뭐를 통해서 하려니까 전치사 to를 썼었고 to teamwork skills를 통해서 증명된 상호 의존성까지도 상호 의존성의 증거까지도 보여줘야만 한다. provide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보여줘야 한다.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라는 걸 이런 증거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evidence를 provide 보여줘야만 한다. 그다음에 또 challenge for educators 뭐 is 이런 거는 주어가 challenge니까 is 거고 그다음에 뭐 ensuring 해도 되는 거고 to ensure 되고 ensuring 보호니까 competence in basic skills 그다음에 뭐 basic skills가 의미하는 게 과거의 옛날 사람 그 다음에 while 써서 분사 구문 그러니까 add의 형태가 adding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while
동사 구문이기 때문에 while도 생략하면서 adding 해도 되는데 while도 살려고 둥둥둥 동사 구문 하면서 간다. adding learning opportunities 그다음에 that can enable 방금 전에 사용했고요. enable a to가 또 쓰이고 쓰네. 올수록 끼워놓은 거고요. enabl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빈칸 마지막 부분인데 while 뭐 마지막 문장이 있죠. the challenge for educators 뒷부분이 있죠. 여기에 여기 이렇게 뭐 우리 뭐 빈,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뭐겠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 능력을 뭐 학생들한테 줘야 하는 거 이런 식의 선택지 요 빈칸에 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32번 인용 같은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가 낮은 쪽으로 가네요. 여기서 26번부터 볼게요. 네. 도표 문제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네, 스마트폰 average prices가 뭔 소리예요? 평균 가격. 그렇죠.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굵은 실선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하고는 점점 decrease하고 있죠. 네. 로우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거는 높아지고 있고 점선이 글로벌이고 차이나고 인디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이는 어떻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도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 추세를 따라하고 있죠. 근데 중국만 올라갔는데 몇 년도에? 2013년도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뭐 한국에 뭔 일이 있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가로축은 연도고요. 세로축은 프라이스네요. 가격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기준.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인도의 평균 가격이 매우 낮은 편이죠.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근데 중국도 낮긴 낮은데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데 근데 뭐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중이에요. Okay, the graph above shows the smartphone average prices in China and in the between no. compared with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s during the same period. Okay, 그래서 compared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왜 compared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굳이 저기다 뭘 끼워 넣는다면 and 2015, 2015 예. and the above graph is compared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above graph가 compare 당하겠죠.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during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 동안 평균 기업 기준과 평균 가격과 비교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decreased from to but still stayed the highest among the three.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2010년부터 15년도까지 꾸준하게 디크리즈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보다는 새 그래프보다는 여전히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드의 어떤 신데 그게 최상급이라서 더를 달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dropped between and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0년까지 떨어졌죠. 네. Smartphone average price in India reached its peak. Peak가 최고점을 얘기하는 거죠. 201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죠. Reached peak. 최고점에 도달하다는 표현. Reached peak. From China and India took opposite path. 이게 뭔 소리예요? China and India took opposite path. 반대로. 그렇죠.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라는 뜻이니까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2013년부터 중국 올라가고 인도 내려가고 있죠.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With China's smartphone average price going down이 안 틀렸죠. going up으로 붙여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보이는데요. 표현상 중요한 게 보이는데 여기 사용된 구조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 구조가 with a 어떤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with a 어떤
있습니다. 윗 A 어떤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씁니까? 뭐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그러니까 A가 어떤 상태인 그러니까 눈 감은 채로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 말 무슨 거야? 그러면 눈 감은 채로가 뭘까? With your eyes closed. 그러니까 with your eyes closed. 아이가 클로즈를 하는 거야. 나에 의해서 클로즈 당하는 거야. 클로즈 하는 거. 당하는 거. 내가 I close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 I close my eyes. 뭡니까? 네. 그래서 네. 난 눈 감는다 할 때 I close my eyes 하고 my eyes가 close의 목적어가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A 자리에 my eyes가 들어가면 your eyes가 들어가면 얘는 입장 바뀐 어떤 피규어 마법 문서와 이런 클로징 이런 거 만든다고. 아. 그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표시해 있는 부분에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시절인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채로 China smartphone average price가 뭐 한 채로 going up 가는 채 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going은 뭐다? 현재 분사라는 거 프라이스가 go up 해요, go up 당해요. 어, 해요. go up 하죠. Okay. And India's, 뭐, India's 뒤에 생각했던 말은 뭐, India's smartphone average price가 생각했죠. India's smartphone average price going down. Okay. 답을 틀렸고요. The gap between the global smartphone average price and the smartphone average price in China was the smallest. 자, 5번 문장은 너 뭐 할 줄 아니? 한 거예요? 비교. 그쵸, 뭐랑 뭐 빼기 뭐 할 줄 아니? 그런 거. 요 갭이, 요걸 보고 뭐라 그래, 요걸 보고. 요걸 보고, 갭이라고 그래. 갭.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좁아졌을 때가 언제다라고 한 문장이야, 지금. 2015년이라고 얘기한 문장이다. 네. 그쵸? 그럼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제일 좁아진 게 딱 봐도 2015년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300 빼기 250 할 줄 아니? 그러니까 The gap between the world and the average price is smallest.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뭐 하겠습니다. 26번 내용이지. 제임스 반델지 뭐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네. 아니네 미국 사람이네. 제임스 반델지 was born on June 29th, 1886 in Lenox, Massachusetts. 어떤 사람 이름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바이오그래피라고 그러죠. 바이오그래피. 바이오그래피가 뭐예요? 삶의 일생? 전기 그러니까. 맞겠습니까? 자서전은 뭐라 그래요? 방금. 영어로 오토그래피도 오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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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뭐 남의 일생을 쓴 건 바이오그래피 바이오그래피 전기 그래 종류 오케이 그래서 뭐 누군가가 매사추세츠 미국에 있는 동네죠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레녹스 지방에 1886년에 태어났답니다 The second of six children James grew up in a family of creative people 이런 다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누구 The second of six children이 뭐 세요? 여섯 명의 아이는 제 둘째란 말이죠. 둘째로서 제임스가 크리에이티브한 피플 속에서의 자라났답니다. At the age of 14, when he was 14, 이 말이죠. 14살이었을 때 he received his first camera. 카메라로 뭘 했는 모양이네요. And took hundreds of photographs of his family and town. 그래서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사진 몇천 장을 찍었대죠. 예. 와, 돈 많은 집이었나 보네. 저거 현상하려고 인화하려고 돈 많이 들었었는데. Hey, 그래서 by 1906, 그래서 1906년이 될 때까지 he had moved to 되어서야 he had moved to New York. Married and was taking jobs to support his growing family. Okay, 그래서 뭐 6년도에 어디로 뭐 했고 뉴욕으로 이사 왔고 또 뭐 했고 그
결혼했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얻었죠. 네. 그쵸. 왜 얻었대요? 자라는 가족들을 성장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죠.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었다. 그다음에 1년 뒤에 he moved to 퓨스 버지니아 동네 이름으로 where he worked in the dining room of 에이? dining room of hotel Chamberlain. 그래서 뭐 1901년 뒤에는 누가 버지니아주에 있는 저 동네로 이사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뭐 했습니까? 식당에서 일했대죠. 호텔 어쩌고저쩌고 해서 갑자기 식당으로 갔네요. During this time he also worked as a photographer. 투잡했네요. On a part-time basis. 그래서 이 시기 동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또한 파트타임 알바로 하면 되겠죠. 알바로서 기본적으로 알바로 포토그래퍼로 사진가로도 일을 했습니다. 다음 he opened his own studio in 1916 World War I had begun and many young soldiers came to the studio to have their pictures taken. 그래서 뭐 스튜디오를 1916년도에 열었고 그 다음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뭐했고 발발됐으며 그리고 많은 젊은 군인들이 여기에 테이크는 왜 저 꼬라지예요? 픽처즈가 찍히니까 그렇죠. Have A 어떤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형태 테이크니 될 수밖에 없는 거. 내 69년도에 The Exhibition Harlem on My Mind brought him international recognition.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저 Harlem on My Mind라는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회가 그를 뭐 했다? 그렇죠. 그에게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만들었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Bring A, B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게 International Recognition이니까 국제적 명성이라고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Recognition 대신 쓸 수 있는 건 명성이니까 아, 그거 맨날 아, 뭐죠? 알로 시작하는 명성 얼 Reputation 그렇습니까? Reputation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죠. 어떻게 쓰죠? 국제적 명성을 얻겠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좋네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굳이 뭐 보면 이 리시브리스 보면 and took hundreds of dollars of 7M pound to married and was taking jobs. 뭐 take가 한 번은 taking이고 한 번은 taker인데 쉽죠? taking jobs 할 때 직업을 가졌으니까 taking jobs고 사진이 찍혔으니까 take이고 to support his growing family. Where 대한 얘기? 뭐 관계 부서.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in which kind? In which 본인이야. In whom이야, at whom이야. In whom. In whom이니까 in which 그 말고 and he walked there 하면 되겠죠. And he walked there in the dining room.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during his time. 그 동안이니까 during 써야 되는 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고요. He also walked as a 그 다음에 알바로 할 때 어떻게 된다? On a part-time basis라고 한다는 거 알바로 그 다음에 he opened his own studio had begun and many young students came to the studio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스튜디오로 왔다 왜? To have their pictures taken 그들의 사진을 찍힘을 당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네요 나오겠네 나 모르겠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도 안 해도 됩니까? 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나랄 가능성이 없어. 단어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래프팅은 뭐예요? 래프팅. 래프팅은 이쪽에 있어요. 하이킹, 래프팅, 캠핑. 아, 그거 래프팅 이거잖아요. 그냥 뗏목 타는 게 그거. 원래 뜻은 뗏목 타는 뗏목 타는 래프트. 뗏목, 뗏목 타다. 뗏목이요. 래프트가 뗏목을 타다.
뜨목이 그 나무로 된 베이글. 원래는 그건데 이제. 지금 기후부터 타잖아. 네. 원래 뜻은 뗏목이야.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developing social skills and creativity. 피리어드, 파티시펀트. 블라이, 몬데이, 프라이데이, 맥시멈. 그래서 한 발에 최대 몇 명? 20명. 그가 맥시멈 20 students per class. 그가 수업당 최대 20명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쿠킹, 아웃도어 액티비티, 사이클 액티비티, 코스트, 레귤러. Discounted. If you register by June, 그래서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데 10% 10%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월 15일까지 등록해야 돼. 그렇죠. Register 뭐하다 등록하다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면 이게 이런 게 마케팅 기술이죠. 공지사, notice. The program will run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아, 리가드가 고려하다니까. Regardless는 고려함 없이. 그러니까 상관없이. Regardless of 상관없이. 고려함 없이. 그럼 sign up. 신청하다. 네, 같은 말. 그거 밝기 말대. 신청하다. 그거 이건 sign up. 레지스터. 레지스터. 사이드업 레지스터. 이거 다른 거 생각하려고. 아, 다른 거? 맞는 거? 이거는 이메일 넣었어요. 아주 뜨고. For more information, website 2. 오케이. 이번에 Welcome to Grand Park Zoo. Grand Park Zoo offers you a chance to explore the amazing animal kingdom. 킹덤은 그거 동물은 동물개 아, 왕국이라도 뜻도 있지만 식물개 동물개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무슨 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이에요? 네, 여에이 동물개. 여기서 뭐 왕국이라고 해석해도 큰 일은 없고요. Hours of Inset 9am. 그래서 1년에 할리데이는 언제다? 네? 할리데이 언제 있다? 없죠. 할리데이 휴무가 없죠. 365일로 직원들 빼치겠네. 많겠지 뭐. 고대는 많겠지. 로케이션. 로케이션 위치죠. 메디슨 밸리에 있고 It takes 20 minutes by car from City Hall. 어드미션이 뭐예요? 어드미션 이거 관리 아닌데? 이거 어드미션 단어의 뜻은 입장이죠. 입장. 그리고 입장료를 얘기하는 어드미션 뒤에 생겼던 거는 어드미션 피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뭐? 인트런스인가? 네? 인트러스트? 이장? 인트런스인가? 뭐지? 뭐 입장은 또 다른 거 있잖아요. 페어? 인트런스인가? 입장? 아 그거 어디 들어가는 거. 엔트런스. 아, 어드미션하고 엔트런스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엔트런스는 그냥 그 행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행동에 집중한 단어고 어드미션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고 받아주는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쌤 뉘앙스가 어드미션의 동사요 어드미트 인정하다 그쵸. 들어와도 돼 하다 어드미션 어더츠는 $12 and ages 3 to 15이면 $4 와우 떨어지네 가격이. 에이지 2에는 프리다. 2세 이하는 공짜다. 그 다음에 이제 at the zoo니까 이제 주의사항이겠죠. 그렇죠? notice. No pet or love. 애가 놓으면 안 되고요. We'll find wheelchair rentals and first aid office. First aid office가 뭐예요? 그 처음에 그 뭐냐? 그거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무실이죠. 네, 그 제일 앞에 있는 거. 관리사무실. 아, 내 표소. 그 뭐라 문이 아닌데? 내 표. 이런 거 같죠, 지금. 그거 응급 상황, 응급 처치하는데. 그렇지. 다친 사람들 가는데. 오케이. Yes. First aid가 그거. First aid가 그거. First aid kit가 뭐야? 응급 상자. 응급 상자. 오. 아. 신기해. 오케이.
그래서 뭐도 있고 휠체어도 빌려주고. 휠체어 같은 거 왜 빌려줍니까? 차에 싣고 가기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렌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퍼스트 에이드 오피스도 있다. 응급 상황에 찾아갈 수 있는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다. 메디컬 서비스 받을 수 있다. We are currently accepting bookings for guided tours. Currently, 현재 예, booking 예약한다. 예약. 예약. 예약한다. 네. Guided tours는 뭐 알죠? 가이드가 있는 투어. 누가? 네. 24번 또 하나네. 네? 또 하나 또 하나. 23글의 제목으로 가장 특별한 것. 오케이. Near an honesty box. 어, 뭐 honesty box는 좋을까? In which people placed coffee fund contributions, researchers at Newcastle University in the UK alternately displayed images of eyes and of flowers. 기본 거네. 오케이. 누가? 그래서 일단 contribution 기부. 기부. 공헌. 기부는 도네이션이 좀 더 어울리겠고요. 어쨌든 뭐 내용은 펀드 컨트리뷰션이 기부란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alternatively 번갈아. 번갈아. 얼터너티브는 뭐야? 얼터너티브. 대안. 대안적인. 대안. 명사로서 대안. 형용사로서 대안적인. alternative. T-I-V-E 하면 대안적인. alternative는 번갈아. 그러니까 taking turns 해드십니다. taking turns 번갈아서. 오케이. 그래서 아니스트 박스 근처에다가 해놓고 이스위치는 저거 뭐하는 놈이야? 왜? 관계부사 이거 왼손.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그러면 지금 리얼은 아니스티 박스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리얼은 아니스티 박스가 어떤 질문에 대한 왜? 왜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지금 못했다 정치됐다라는 걸 위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누가를 참 영어에서 누가 뭐한다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한다요? 사람들이 덥다. 그러니까 여기에 researchers displayed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인거죠. 그래서 아, 예. researchers이 displayed 했다가 이 문장의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면 researchers at Newcastle University, 영국에 있는 Newcastle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번갈아가며 보여준거죠. 그래서 showed의 뜻이죠. displayed가 뭐를 보여줬습니까? 자, 저 뒤에 있는 of flowers 앞에 of는 왜 있어야 돼요? 저거 그 병렬 images of죠. 그쵸? 그러니까 images of eyes and of flowers니까 of 있으니까 뭐의 이미지와 뭐의 이미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of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냐 그 눈의 이미지와 꽃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없으면 뭐랑 뭐가 같이 그려진 이미지인 거야 이거? 눈하고 꽃이 꽃. 동시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오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미지도 오브 eyes and flowers니까 눈과 꽃이 같이 있는 이미지란 말이야. 한꺼번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 근데 이미지 오브를 생각했다고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브가 없으면 오브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없고 오브가 없으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냐면 눈이랑 꽃이 같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 됐습니까? 그래서 오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잘못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니스티 박스가 뭔지 우리가 모르겠잖아. 그쵸? 아니스티 박스가 뭔지 모를까봐 여기에 이 문장에 설치해둔 구조가 in which부터 시작해서 contributions까지인거죠. 네. 그쵸?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뭐와 뭐의 이미지를 공간하면서 보여줬냐면 눈과 꽃의 이미지를 공간하면서 보여줬는데 어디에다가 아이스박스 근처에다가 그렇죠? 그럼 아이스박스가 뭔지 설명해야 되니까 아이스박스는 뭐 이게 설명 우리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뒀어요. 그렇죠. 두는 거죠. 뭘 둡니까? 커피 기부. 그렇죠. 커피 기부. 그러니까 뭐 커피 사 마시면서 뭐 이거는 기부금입니다 하면서 넣는 상자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눈 이미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꽃 이미지도 보여준다 봐요. 뭐 그러면 이게 벌써 시작부터 사람들이 어느 이미지가 전시됐을 때 더 많은 뭐 컨트리뷰션을 하는지 더 많은 도네이트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죠.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즈가 있으면 약간 뭐랄까 좀 압박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상자에 갑자기 눈만 뜨 보여 그 눈만 이렇게 뜨 있다고 생각해봐 좀 이상하잖아. 네. 그리고 좀 뭐야 이거 나 보고 있는 거 같잖아. 뭐 이런 기분 들겠죠. 그러니까 each image was displayed for a week at a time. at a time 뭔 뜻이에요? 그 시간 한 번에도 한 번에. 아, 네. 타임이 시간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앞에 어가 있는데 한 번에 나 한 번 전시될 때마다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각각의 이미지가 전시되었다 보여졌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줬다는 얘기죠. During all the weeks in which eyes were displayed, bigger contributions were made than during the weeks when flowers were displayed.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너무 긴데. During all the weeks in which eyes were displayed. 뭐냐? 눈이 눈이 전시된 모든 주 동안 during이니까 동안 더 많은 기부가 만들어졌다. 사람들 주문 더 많이 됐다. 뭐보다 꽃이 전시되었던 주가 그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weeks하고 flowers 사이에 있는 왜는 뻔하죠? 네. 뭐한 놈이에요? 저거 둘다 네. 아 방개부사 방개부사죠. weeks를 불러주고 있죠. 방개부사 법사의 관계부사라는 거. 그 다음에 over the 10 weeks of study.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림이 몇 번 바뀐 거야? 5번, 9번, 10번, 9번, 5번, 5번 바뀐 거죠. 네. 10주 동안 했잖아. 이거 오버 빼고 생각하면 5번 바뀐 거죠. 좋네. 맞죠? 네. 근데 오버가 붙었으니까 그 이상 했답니다. 어쨌든 10주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뜻이네요. Contributions during the I weeks. I weeks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I weeks were almost 3 times higher than those made during the flower weeks. 그러니까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이 전시된 동안 거의 몇 배? 3배.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도즈가 중요한데요. 도즈를 대세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단 말이죠. 도즈. 그렇죠. 왜 도즈예요? 왜 대사 안 되고 왜 아, 그 더 더 많이? 아, 컨트리뷰션. 대. 근데 도즈 윅스가 생겼겠죠. 아, 잠깐만 아니야. 어 맞아 컨트리뷰션스 그럼이야. 컨트리뷰션스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형이 생겼던 거죠. 복수형. 그러니까 대타면 안 됩니다. 도즈 컨트리뷰션스 made during the flower weeks. Over the 10 weeks of study contributions during the 그 다음에 저기 were에 대한 얘기 I weeks 뒤에 있는 were 쟤는 왜 were로 와야 돼? I weeks 네 were는 왜 were라 했는지 몰랐어. 아 저 contribution 계속해서 contributions죠. contributions were almost니까 was 하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이드는 왜 손꼬라지예요? 도즈 뒤에 있는 메이드. 어... 시제일치. 시제일치다. 그렇죠?
틀렸죠?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누가 생략됐습니까? 그러면 which were가 생략됐죠? which were. 아.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임마. Those contributions which were made. 그니까? 그러면 contribution이 make 한 거야? make 당한 거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making 하면 안 되겠죠? made가 될 수밖에 없죠. 만들어진 공원이죠. 되어진 공원. It was suggested that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is highly sensitive to subtle cues of being watched, and that the findings may have implications for how to provide effective nudges towar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 마지막 문장 좀. 네, 일단 evolved가 뭐 evolved. 발달된, 진화된. 그 다음에 그럼 왜 적고라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디. 그 다음에 psychology of cooperation은 뭐예요? 네? psychology of cooperation. psychology 협력 심리? 그래서 협동 심리죠, 협동 심리. 협동 심리가 뭐죠? 협동을 잘 하고. 협동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거죠. 네. 그가 협동심리. 그 다음에 highly? 높게. 아, 매우. 그렇죠. 높게 아닙니다. very입니다. very. high하고 highly 관계없는 거 많이 얘기했죠. very sensitive죠. 그 다음에 subtle? 미묘한. 뭐라고? 미묘한. 그렇죠. subtle. 그 다음에 cue? 신호. 안가? 신호도 되고 순서도 되고 여기서 신호겠죠. 쌤, 서틀이 미묘한. having very little difference.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the findings made. 그다음 implication 암시. 암시 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식. 이식. 그니까 이식 또는 암시, 장기식 뭐 이런 거. 네. 아. 넛지. 넌지식 바나기. 네. 그다음에 social and beneficial outcomes입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결과. 그럼 이제 해석해서. 아, 난 해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얘기. It was suggested. 가주어. 가주어. 진주어 문제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꼬라지야? 그거 발달된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we evolve psychology 됩니까? 아니요. we evolve psychology 우리는 심리학을 발달시킨다 됩니까? 아니요. 되죠. 그러니까 사이콜로지가 evolve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디엄이죠. 그 다음 그다음에 오브 빙 와치즈는 왜 조꼬라지 생겼는지는 알겠죠? 네. 조꼬라 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다음에 볼 게 없네. 꼬라지에 대한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이것이 발달된 인력 심리가 매우 민감해요. 뭐 민감하네죠. 그렇죠? 네, 매우 민감하네. 저 2는 전사의 2니까 누구에게 민감하다니까? 그 미묘한, 보여지는 미묘한 신호에. 보여지는 이라기보다는 감시당하는. 그렇습니다. 감시되고 있다라는. 감시당하는. 감시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에 민감하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뭔가 뭐, 친구를 돕는 착한 행동을 좀 더 유발시키고 싶으면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니들 학종했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더 열심히 서로 도와주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학종에 다 쓸 건데 막 이러면서 있으면 뭔지 알겠어요? 네. 감시되고 있다라는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이 was suggested. 뭐 되어졌다?
제한되어졌다. 이런 이론이 제한됐다. suggest의 뜻은 암시하도 되고 제한되도 되는 제한하다도 되는데 여기 수동태니까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의견이 뭐 됐다? 제한되어졌다. 영어 결과에 암시 됐다가 좀 더 어울립니까? 뭐 좀 더 봅시다. And 그다음에 됐죠. 또 나온 거죠. But that the findings may have implications. 그리고 지금 한 연구의 결과가 may have implications. 뭘 할 수도 있대요. 암시를 가질 수도 있대죠. 네. 암시를 가질 수도 있다. 쓸데없이 하지 말고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뭐를 위한 암시를 가질 수도 있답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뭐를 효과적인 권유. 그러니까 효과적인 권유를 어떻게 제공할지 아니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킬지 쉽게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넌지식 권하기를 제공할지인데 어떻게 하면 야 좀 해봐 라고 만들지 그렇습니까? 네. 어려운 단어를 써있으면 그걸 이렇게 최대한 단순시키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넌지시 권하기는 넌지시 권하기인데 뭐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야 좀 해봐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좀 잘 시키게 하려고 뭐 하려면 이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술을 조금 섞어야 될지를 뭐 해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약간 개념 읽기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까요? 자, 이게 뭔 얘기냐? 협동 심리학이 뭐다? 어떻게 하면 협동을 잘하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연구하는 분야겠죠.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뭐 되고 있어? 발산되고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심리학 연구 결과 뭐다? 어떤 너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미묘한 느낌의 차이가 여기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그거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3배까지 차이가 왔잖아 지금. 라는 것도 이 연구 결과가 제안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암시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고 또 모두 암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우리 3배 차이 난다라는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가 뭐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 선을 이루기 위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아 좀 해보세요 라고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등떠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는데 솔루션스에 의미는 내용상 해결책을 이 연구 결과가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해됐습니다. 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is honest the best policy?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거를 의문 말고 honesty is the best policy 하면 이건 속담이죠? 뭐 그래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답이다, 합이다. 아, 최선이. 뭐 그대로 policy의 단어 뜻은 뭐예요? 최고의 정책. 정책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정직한 게 제일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Flowers work better than eyes.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contributions can increase self-respect. Self-respect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예뻐 여기는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부하고 사람들한테 도와줌을 주는 거 offering help라고 볼 수 있으면 증가시킬 수 있다. The more much it is, the less cooperative. 이거 뭔 소린데? 더 보여지면 더 경쟁적이다. 네, 이거 더 비교법, 더 비교법이니까 더 할수록 더 한다죠. 그러니까 더 감시당할수록 더 덜 협력한다. 거꾸로 된 내용이죠. Eyes secret help to make society better. 그래서 감시의 눈길이 뭐랍니까? 숨어있는 조력자래죠. 그쵸? 뭐 하기 위한? 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숨은 조력자가 감시의 눈길이랍니다. CCTV가 있으면 사회가 더 좋아진대요. 많이 그래요. 뭐 얘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무엇을 끝내고 문제풀이에요? 뭐 그럽시다. 이거 약간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질문도 하고.
지리응답 수업 말고 뭐 지리응답과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거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해하는 거 그렇죠 이만큼 저 한 한 개 그때 여기서 자서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때 한 번 졸았어 한 번 졸았을 때 말했다.